초등학생, 황당한데요? 인터넷 검색 결과에 오류가 하나 있으니까 한반 아이들이 모두 오답을 적어냈다. 어떤 상황입니까? 이게 좀 너무 인터넷이 발달한 것 중에 좀 폐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뭐 선생님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. 선생님이 한번 숙제를 해와라 얘기를 하면 지금 한반 아이들 중에 두세 명은 오타까지 똑같이 베껴나는 숙제가 나오는 겁니다. 왜 그러냐? 예. 둘이 똑같이 뭐 검색을 해보겠죠. 어디 숙제에 뭔지.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을 보면 그대로 아마 고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. 그대로 마우스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낸다는 거죠. 근데 이런 게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표절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.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일본에서도 최근에 그 천재 과학자가 한명 있었습니다. 뭐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다. 예, 그런데 있었죠. 여자 그것이 연구원. 여자 연구원 그 있었는데 그게 완전 사기로 드러났고요. 또 가깝게는 황우석 박사 역시도 지금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국민 영웅에서 좀 추락을 했었는데요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의 것 그다음에 남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 습관처럼 되다가 보면 저 이런 범죄에도 좀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사실은 뭐 아이들이 숙제할 때 엄마가 봐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결국 어머니도 인터넷 검색해서 그대로 베껴서 갈려주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당연하죠. 이게 인터넷의 폐해이기도 한데요. 컨트롤 V, 컨트롤 C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어머니가 도와주지만 그 어머니도 결국 인터넷 찾아가시고 뭐 3학년이면 3학년 숙제 족보를 베껴서 또 넣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가 택한 방법은 표절 방지 조기 교육을 하겠다. 윤리 교육처럼 이런 교육을 그거 한다고 하겠다라는 건데 되겠습니까? 효과성은 없죠. 이게 전혀 예.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쩔 수 없으면 정부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뭐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국민 정도의 캠페인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? 뭐이 정도밖에 없죠. 숙제가 뭐 조금 못하더라도, 부족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기는 쉽지 않나요? 어려울 겁니다. 알겠습니다.